지난 10여 년 고향 김포 하주 시민들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한강 통행료를 지불해왔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 아니라 주요 인자도로보다 6배 높은 킬로미터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침해는 국민을 위해 설립된 국민정중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일산대교의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사실상 국민의 돈으로 일산대교를 인수했음에도 전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의 공금리 이자를 일산대교 이용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행위를 지속해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이미 수익성이 충분할 뿐 아니라 최소 운영 수익 보장 계약 MRG에 따라 경기 도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 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은 커녕 열악한 교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 서북부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고금리 수익 사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회이며 권리이며 생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준 정부기관으로서 오랫동안 빼앗겨온 권리를 돌려놓고자 하는 204만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에 고향, 김포, 파주시는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고향, 김포, 파주, 3개시는 사업권 인수 등을 포함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관철될 때까지 함께 행동할 것이며 204만 시민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국민연금공단 간 협상에 참여를 요청한다. 요청한다! 둘째,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갖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협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통행료 원가 분석,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 사업권 인수 등 세적의 대화를 통해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셋째, 일산대교의 불합리한 통행료 폭리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경기도를 적극 지지하고 경기 서북부 시민의 교통권 확대를 위해 오늘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향후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에서도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이라는 합리적 합의를 이뤄내기를 기대한다. 기대한다. 2021년 6월 3일. 고양시장 이재준, 국부시장 정호영, 파주시장 최종환. 향후에 어떻게 계속 대응을 해 나가실 것인가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께서도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해 주셨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3개시 시장들은 경기도의 용역 결과 그리고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재무 구조들을 자료를 받아서 실제로 일산대교가 통행 무료화가 되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불가피하게 통행료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게끔 요구하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오늘 저희들의 요구가 통행료 인하가 아닌 통행료 무료화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 셋!